지원뉴스에서는 어제 춘천의 한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수거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. 이 업체가 불법 수거한 쓰레기는 규정상 생활 폐기물이지만 이 사업장 폐기물로 수거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춘천시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기동 취재 최경식 기자입니다. 무등록 차량을 이용해 마트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를 종량제 쓰레기와 섞어 처리한 춘천의 한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. 이처럼 불법 수거가 가능했던 건 업계의 관행과 느슨한 규정이 문제였습니다.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은 하루 평균 배출량이 300kg을 넘어야 하지만 이 마트는 기준에 미달했습니다. 결국 마트에서 나온 쓰레기는 생활 폐기물로 보아야 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하는데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해 수거했던 겁니다. 춘천시는 이 과정에서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는 용역 계약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계약되지 않은 폐기물을 몰래 반입을 시켰으니까 그거에 대한 항의청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. 수거 업체가 해당 마트로부터 폐기물 운임료 등의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 이상 받은 돈도 부당 수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업계에 만연해 있던 계약 방식이어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. 그걸 몰랐고 그리고 여기까지 매일 다 받아들고 딴 데서 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줄 알고. 춘천시는 이번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해당 업체를 형사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.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.